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뭐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나무가 또 들어가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나무에도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면 각각의 오브젝트를 보시면 이렇게 밑에 간단한 아이콘이 그 해당 나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콘 모양이 뜨죠.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화살표는 이제 위로 올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돌리는 거죠, 이렇게. 그다음에 이 동그란 그 구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, 이 바닥이나 이런 면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 그라운드의 레벨에 맞춰서 막 움직여줄 수 있죠. 근데 얘를 이 구가 아니고 이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둥 떠서 같은 면으로 움직이죠. 같은 면. 그래서 이런 데 가져가면 나무가 땅에 막 파묻히기도 하고. 그래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잘 보시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내가 각도를 바꾸거나 막 이렇게 기울이거나 돌리고 싶을 때 이건 이제 또화그 Z축, 그러니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예로써 표현되지만 네,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.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스케일 로테이트. 로테이트 눌러보면 이제 여기에도 이게 생겨서 이렇게 각도를 눕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네, 근데 스케일은 네, 당연히 커지고 작아지고 네,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고. 근데 이제 무브 버튼으로 해놓고 쓰시면 돼요. 별로 뭐 스케일 바꿀 일은 별로 없으니까. 스케일은 또 여기에 사이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나무를 조절하시면 되고.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같은 종류의 나무를 계속 놓으면 네, 크기가 막 달라져요.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달라집니다. 됐죠? 자, 지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놨으면 지우는 방법은 네,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. 추가 선택은 컨트롤 키예요.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막 선택하시면 네,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아웃라이너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얘하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두개 선택하고 지워도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나무를 배치해봤고 뭐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네, 시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. 이 날씨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시즌에 따라서 여기 보면 나뭇잎의 날씨, 웨더가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쭉 움직여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네,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네, 나뭇잎이 다 없어졌죠. 네,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날씨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날씨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씨 옵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. 됐죠? 네, 다시 클릭을 하고 날씨도 다시 원래대로 둘게요. 네, 가을 되면은 이렇게 또 나뭇잎 색깔도 바뀌죠. 네, 어쨌든 뭐 이런 네, 이런 옵션입니다. 뭐 바람은 당연히 이제 바람 흔들리는 거 말하는 거고요.